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을 삼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삼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용한 강원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머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유언과 같은 말씀의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분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할 것을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 아주 더디됩니다. 이제는 저 영혼이 변화될 때도 됐는데에 내가 이만큼 가르쳤으면은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인간인지라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힘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냐면은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지고잉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절 4절에도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쫓기보다는 곁길로 가기를 원하고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원하고 가고자 원하는 길을 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이와 같은 때에 너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힘쓸 것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5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또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고난도 함께 수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의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일에 힘쓸 것을 또 그 일을 하면서 고난받을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제 내 때는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내게 닥쳐왔음을 말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이라.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사역에 임하였던 그 모습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너는 알지 아니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정말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의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봤을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세상이 종말이 다가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며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일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적인 얘기들, 지나간 날들, 정말 나를 모든 사람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너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 애로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사도 바울은 갔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에 서로 동참했던 일들 사람들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아가 애로운 싸움을 끝까지 잘 마쳤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구였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여 나아갔을 때 마가가 중간에 그만 멈춰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차 전도행을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였지만 바울은 온치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 전도여행을 마치지 못하였던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와 같은 것,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다시금 마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날 나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축복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후회 없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하였던 부탁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안고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느 곳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선포하고 항상 힘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참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함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막을 때에 아버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주눅드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이 말씀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포되었던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그 땅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가끼 뜰 꿈 또 스틸베치아 플라이데 깔맨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복음 붙잡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가 아버지 복음의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복음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또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집니다. 또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에 나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아버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쫓는 위정자들 또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